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6만 달러대를 잘 유지하면서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만 3천 달러를 잠시 터치를 하다 현재 6만 달러에서 6만 1천 달러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혹시나 6만 달러 붕괴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보름 사이에 2만 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 지지 테스트를 하락이나 조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금 웃기게 들릴 정도로 상승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은 더 떨어질지 여부가 아니라 연말 랠리까지 순항을 하면서 의미 있는 동력을 또 얻어가면서 플랜 B의 예측처럼 12월에 13만 5천 달러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랠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입니다.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상품이 더 승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뉴스에 팔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미 시세에 선반영됐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일리 있는 분석이긴 하지만 사실 연말 랠리 동력이 비트코인 ETF가 다가 아니라는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11월에 비트코인의 4년 만에 업그레이드인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이유를 딱 하나만 꼽자면 단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입니다.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특장점을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기대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XRP 홀더들도 무척이나 짜증지수가 높아진 상황인데 리플의 고문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SEC를 향해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름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의 기준을 건드린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상식과 기본이 가진 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타이밍에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탭루트 업그레이드 이슈 잘 체크하시면서 왜 다들 연말 랠리를 말하는 것인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0월 17일 오후 현재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6만 3천 달러 터치 이후에 다소 후퇴했고 주말 전고 돌파 기대감은 어느 정도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소식에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에 따른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이지만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르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오르지도 또 크게 빠지지도 않는 다소 어정쩡한 상태이다 보니까 알트코인 전반의 불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꽤 위트 있는 발언을 내놓아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5월에 조정을 받은 뒤에 약세장을 예상해온 곰 세력들이 지금의 차트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지금이 상승장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들은 몇 주 전보다 더 과격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생활지원이다. 이렇게 말해서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간은 우리 편이다.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세하고 매우 낮은 6만 4천 달러 수준보다 훨씬 높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이더리움은 오랜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달 정도 더 연장될 순 있지만 이더리움이 결국 터질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강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호재 약발이 설사 일찍 꼬리를 내리더라도 11월에는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인데 중요하고 또 중요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탭루트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프라이버시 강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입니다. 탭루트 업그레이드를 언급할 때 슈노르 서명 방식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는데 기존의 ECDSA 서명 방식보다 우수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ECDSA 방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중 서명 방식인데 이건 외부에서 추적이 쉬워져서 프라이버시가 취약해질 수 있고 거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반면 슈노르 방식은 공동 공개 키를 만들어서 한 방에 공동 서명을 할 수 있어서 더 빠르게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효율성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복잡한 거래를 할 때도 중개인이 필요 없어지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탭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거래 처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술적 과정이 이더리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유틸리티적인 특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핵심적인 혁신의 원동력이 스마트 컨트랙트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구현이 되면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역시 가능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비트코인 기반의 NFT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변화와 혁신이 11월에 놓여있는 만큼 탭루트 업그레이드는 연말 비트코인 랠리에 의미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가들의 전망에는 큰 이견은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돌발 변수가 벌어져서 그로 인한 폭락세가 펼쳐진다라면 그건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비트코인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호재가 11월에 벌어진다라는 점은 아주 중요한 시장 대응 포인트로 체크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SEC가 소송 연기를 요청하면서 리플도 XRP 홀더들도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홀더들 사이에서는 재수 없으면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리플 전담 에디터인 크립토 리플리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 리플리예요. 드디어 리플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주 짜증나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리플의 고문 변호사가 리플 홀더들을 대신해 시원하게 한방 날려줘서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SEC를 향해 싸이다 발언을 한 인물은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소송인은 소송 연기를 요청하는 게 항상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말할 것이다. 무제한적인 자료 접근권을 가진 원고가 대체 왜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인가? 이렇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SEC의 모습을 향해 대놓고 면박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핵심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리플이 증권인지 여부예요. 그런데 소송을 건 SEC는 리플이 왜 증권인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소송 막판에 와서도 증거를 더 찾겠다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대고 있는 상황이죠. 소송 마무리 국면에서 리플 사내 직원 슬랙 메시지 천만 건을 다 보겠다는 상황부터가 넌센스입니다. 이렇게 상식을 넘어선 SEC는 어쨌든 법원의 소송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리플 측도 12월 10일까지는 연장해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짜증나네요. 물론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믿지만 성탄 연휴 직전까지 긴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홀더들이라면 참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상식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요. 힘내세요, 리플 홀더분들. 지금까지 크립토 리플이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의미 있는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지만 시총 3위이자 이더리움의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에이다 카르다노는 요즘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행을 하는 거냐, 진짜 잠에 든 거냐, 행방이 사라진 것이냐 뭐 이런 한숨 섞인 발언들도 홀더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MB 크립토는 시장의 리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최근 강세로 시바이누, 폴카닷, 폴리곤, 스텔라 루멘 등의 알트코인은 랠리를 보였지만 카르다노는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다가 $2.25를 넘고 $2.35 부근 저항을 돌파해서 $2.8 선까지 뚫는다면 $3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2.07 아래로 떨어지면 $1.83에서 $1.88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예고했던 것처럼 미래 카르다노 기반 혁신 지원을 위한
카르다노 아프리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시티 이벤트에 참석해서 아프리카가 경제와 비즈니스, 기타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반 제품을 사용하고 생산하기 시작할 첫 번째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미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프리카를 향한 러브콜을 내보였습니다. 호스킨스는 남아프리카에서 이집트까지 돌아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나름 알론조 하드포크의 성공적인 마무리 이후에 휴가 겸 비즈니스 겸 뭐 겸사겸사 이렇게 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지난 9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따라붙었던 분석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9월에 거의 대부분 늘상 마이너스였다 뭐 이런 기록이 제기가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역사적으로 11월이었다는 겁니다. 월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3년 11월 470%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높았던 때가 2011년 4월 346%였습니다.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숙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